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부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소스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코스트코 소스들은 좀 양이 너무 많고 소스라는 특성상 유통기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먹어본 거를 꼭 추천하지 않아도 그 경험을 공유해줄 때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추천이 아닐 수는 있어도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드리고,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게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발사믹 식초입니다. 발사믹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부엌에 꼭 하나쯤 구비해 두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요 발사믹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사믹은 너무 시큼하기만 하고 너무 묽기만 하고 이런데 이거는 적당히 되직하고 약간 달콤하면서 괜찮고요. 유통기한도 4년이나 돼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다 먹어서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4년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제 경험상 이거 4년 안에 꼭다 먹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소스 만들 때도 이 발사믹 식초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 발사믹 소스로 찹스테이크 소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남편이 허? 이거 뭐야? 막 이럴 정도로 맛이 확 살아나는 풍미를 줍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제 빵에 올리브유에 발사믹 식초 조금 떨어뜨려서 먹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럴 때도 쓰이는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그냥 발사믹을 뿌려서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맛도 되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 토마토, 이 발사믹의 조화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집에 있으면 소스 만들 때뭐 이런 토마토에 먹기도 하고 또 드레싱 대신에 이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집에 하나쯤 있으면 잘 드시는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또 이렇게 디스펜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이런 센스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요 글레이즈라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 발사믹 식초랑 비슷하게 거의 4년 정도가 유통기한이에요. 되게 길죠? 이게 식초류라서 아마 유통기한이 이렇게 긴것 같아요. 이거는 이 발사믹 식초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정말 발사믹 식초라면 이 제품은 이 발사믹 식초에 설탕, 뭐 레몬, 뭐 이런 상큼하고 달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미시켜서 졸여서 만든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사믹 식초보다는 질감이 훨씬 되고 좀 찐득합니다. 왜 카프레제 같은 거 보시면은 토마토랑 치즈 있고 까만색 소스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소스가 이 소스거든요. 저도 카프레제 만들 때이 소스 꼭 뿌리는데요. 이게 예쁘기도 하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 고기에도 쓸수 있고 파스타에도 쓸수 있고 치즈, 치킨, 베지터블, 뭐 디저트 여러 가지 쓸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실제로 치즈케이크 위에 이렇게 뿌려 먹어도 맛있고 스테이크 소스로 그냥 겨자 대신에 발사믹 찍어 먹어도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럴 때 써도 되게 유용하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위에 이렇게 뿌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저는 이렇게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맛있는 식초긴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게 잘 조리가 된 제품이라서 자취하시거나 좀 요리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그때그때 드레싱 정도로 쓰실 분들은 이 식초보다는 이 글레이즈가 더잘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조금 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양념이나 소스 만들 때 위주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니언 크림 드레싱입니다. 원래 코스트코에서 렌치 소스라는 드레싱을 제가 좀 사다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할 드레싱 찾다가 이거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가끔씩 사 먹고 있는데 사실은 안 먹은 지좀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유통기한 안에 다 끝내질 못하고 버렸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2021년 5월 12일까지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10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안에 다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맛있기는 하지만 샐러드를 자주 드시고 오이, 당근 뭐 이런 거 이런데 찍어 먹는 거 좋아하시고 또 이게 또 은근히 닭가슴살 이런 거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드시는 드레싱을 좀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도 괜찮을 제품인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지런히 드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위치는 치즈 코너 옆에 있어요. 그래서 냉장에서 팔고 있고 항상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번에 빵이랑 같이 먹은 맛있는 제품들 거기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질 페스토입니다. 이거 바질 페스토 진짜 맛있지 않나요? 이게 단점이 양이 이것도 되게 많아요. 많고 이건 한번 개봉하면은 빨리 드셔야 돼요. 되게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자주 사다 먹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게 냉동실에 얼려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동실에 한번 얼려봤어요. 근데 오 진짜 괜찮더라고요. 물론 사자마자 뜯자마자 먹는 그 신선한 맛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거의 차이 없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큐브로 다 냉동에 얼려둔 상태고요. 그만큼 지금 빨리 소진할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지금 남겨놨는데 이게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이 바질 페스토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여기에 파스타 면 삶은 거 넣어서 이렇게 냉파스타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되게 다양하게 요리를 막 해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뜨겁게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자체로 차갑게 하는 냉파스타 샐러드에 적용하거나 그냥 토마토에 뿌려 먹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이랬을 때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은근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질 페스토를. 그래서 손님들 상 차릴 때 이 소스 꺼내면은 또 괜히 있어 보이고 이래서 또 그럴 때도 쓰기 좋은 그런 바질 페스토입니다. 그 다음은 이 몬트리얼 시즈닝인데요. 이게 삼겹살에도 잘 어울리고 소고기에도 잘 어울리고 그래요. 이게 안에 보시면 다 저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후추도 들어있고 허브 가루에 뭐 이렇게 씨앗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고기랑 잘 어울리는 향신료들을 가득 넣은 거라 생각보다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금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짝 소금 치듯이 쳤더니 아무 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 치니까 그제서야 좀 향이 나더라고요. 좀 훈제 향도 나고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캠핑 자주 가셔서 고기 구이 많이 해 드시거나 집에서라도 고기 많이 구워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산 지 한 3개월 됐는데 벌써 이만큼 썼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유통기한 내에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즈닝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 엄마가 추천을 해주셨던 제품인데요. 요 백종원의 만능 양념장입니다. 이거 지금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지난달에 처음에 구매해서 지금 한 달째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만큼 이거 지금 거의 다 먹은 거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리할 때 이렇게 고추장 몇 스푼, 고춧가루 몇 스푼, 맛술 몇 스푼, 설탕 몇 스푼 막 이런 거 되게 귀찮잖아요. 솔직히 양념 만드는 게 거의 요리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만능 양념장 있으면 진짜 요리 다 맛있게 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마파두부 진짜 간단하고 맛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도가 컸고요. 떡볶이, 닭갈비 이런 것도 제가 양념장 만든 것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만능 양념장을 왜 이제야 내가 사서 한번 먹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보니까 고추 양념이랑 마늘 같은 거는 중국산을 쓰고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저의 요리 시간을 너무 많이 단축시켜주고 맛있기 때문에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자 상품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거 두 병씩 묶어서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고요.
유통기한은 이게 제가 지난달에 샀는데 2021년 7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1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안에는 당연히 저는 다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한 통 거의 다 먹어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저는 만족도가 되게 큰 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 옐로우 머스타드입니다. 이 옐로우 머스타드는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이거 되게 큰 통인데 이거 두 통을 같이 묶어서 팔고 있고 유통기한도 1년 남짓해요. 이거 한 개를 6개월 안에 드셔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치킨 너겟 같은 거 먹을 때 케첩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핫도그랑 햄버거 같은 데 이렇게 뿌려 먹는 소세지 같은 거 먹을 때 먹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찹스테이크 소스 만들 때 재료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후뚜루마뚜루 막 잘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구입을 해서 한 통은 동생을 줬거든요. 유통기한을 고려해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0칼로리라는 거예요. 이게 칼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거를 좀 열심히 먹어볼까 해서 최근에 구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닭가슴살 그냥 먹기 너무 퍽퍽하고 소스 또 찍어 먹으면은 그 소스 칼로리 때문에 좀 고민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 프렌치 머스타드 소스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칼로리가 없으니까 달콤하고 이런 맛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맨 닭가슴살보다는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치킨 만들 때 이 소스로 치킨을 마리네이트해서 구이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머스터드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그냥 스리라차 소스하고 물엿하고 간장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발사믹이랑 이렇게 섞어서 마리네이트 했는데 꽤 먹을만 했어요. 이게 치킨하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다음은 간장류 추천드릴게요. 한동안 간장은 코스트코에서 사 먹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된 되게 괜찮은 간장이 있어요. 이거 영덕 개간장이거든요. 이게 원래 디자인이 이러지 않았었는데 지금 되게 세련되게 얼마 전에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게 육수 농축액 52%라고 써있죠. 미원 같은 맛은 아닌데 되게 감칠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같은 거 담글 때 이거 써도 진짜 맛있고요. 또 오뎅 볶음할 때 이 개간장으로 볶으면 맛있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저희 딸은 계란찜을 진짜 좋아하는 아이인데 원래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약간 감칠맛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새우젓을 아예 안 넣고 이 개간장만 넣는데도 계란찜이 진짜 감칠맛 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간장이 들어가는 모든 요리에 이걸 쓰시면 감칠맛이 확 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통기한은 이거 제가 올해 샀는데 2023년인 거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요시다 데리야끼 소스인데요. 이거는 미국 제품이고요. 데리야끼 소스라서 저는 맨 처음 샀을 때 약간 달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단짠의 맛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맛이 아니고 그냥 맞는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엿하고 되게 궁합이 좋습니다. 물엿이랑 이 요시다 데리야끼 소스랑 해서 닭꼬치에서 먹어도 맛있고 저는 이제 불고기감 만들 때 불고기 소스에 이거 조금 넣으면은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도 잘 먹고 또 무슨 소스 만들 때도 이거 쓰면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간장 대신에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도 단점이 유통기한이에요. 이것도 거의 유통기한 못 채우고 한 요만큼 남기고 항상 버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먹어서 또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유통기한 문제만 빼면은 맞는 간장으로서는 되게 맛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인즈 식초입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 큰 용량으로 팔고 있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살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한 4, 5년 전쯤에 엄마가 하인즈 식초 코스트코에서 보이면 사다 먹어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한번 사서 먹었는데 식초가 정말 저는 다 이렇게 다른 맛이 있는지 몰랐어요.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 하인즈 식초 먹고 나서부터는 다른 식초는 잘 먹지 않게 되고 있어요. 단점은 이것도 용량이 너무 큽니다. 물론 식초니까 유통기한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용량이 큰 만큼 무게도 있어서 장 봐오기도 되게 힘들고 이걸 다 소진하기까지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강추드린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른 식초보다 훨씬 맛있고 용량 적은 걸 사려고 찾아보니까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 워낙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또 그렇게 사기는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저는 이제 사다 먹고 있는데 이렇게 식초병 같은 거, 양념병 이런 거 예쁜 거 팔잖아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좀 소분을 해서 드시면 좀 맛있는 식초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매할 힘과 보관해둘 곳이 있다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나 추천 영상 같은 거 요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